부천 시민 여러분, 박근혜 후보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부천 백화점 앞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 중계차를 세우고 무대차를 세우고 무대 위에서 연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대전역 유세와 사뭇 다른 것은 백화점 앞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 백화점에 퇴근길에 그다음에 백화점 구경 왔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의 열기 속에 제가 오히려 추운 줄도 전혀 모르고 제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세종시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세종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낸 충남과 또 충청도와 저의 인연을 생각하면서 어제 감회가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충청도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정치 생명을 걸고 세종시를 지켰고 앞으로도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충청을 대표했던 선진통일당과 힘을 합쳤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시지만은 충청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인재 공동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완구 전 지사님은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힘이 되어주시고자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분들께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충청 도민 여러분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의 정치 인생에 마지막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의 선택에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앞날과 또 국민의 생명, 안전 이런 모든 것을 걸게 되는 대선이야말로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만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준비된 미래로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입니다. 선거 때 누구나 변화를 얘기합니다만 무조건 변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책임한 변화로 혼란과 분열로 가느냐 아니면 책임 있는 변화로 쇄신과 발전을 이루느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실패한 과거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였습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민생을 살릴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정권을 잡자마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사학법을 개정하겠다, 과거를 청산하겠다 하면서 자신들의 코드에 맞춰서
나라를 뒤엎는 데만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야당 대표였는데 오죽하면 야당 대표가 여당에게 그리고 정권에게 제발 이념 가지고 저렇게 투쟁만 하지 말고 민생 좀 챙겨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여러 번 할 지경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민생을 팽개치고 이념만 가지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국가 살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국가의 채무가 급증을 했고 또 우리의 든든한 허리였던 중산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말하자면 최악의 양극화 정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도 법안도 내놓고 많은 정책들을 실천하려고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당시야말로 비정규직이 무지무지하게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도 최고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 역대 최고로 폭등을 했습니다. 부동산도 역시 최고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죽어가게 만들면서 밤낮없이 국민들 편가르고 선동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그 소중한 기회를 다 놓쳐놓고 이제 와서 다시 정권을 달라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 당시 야당 대표로 지켜봤지만 그들로는 위기의 대한민국 결코 절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또 정권을 잡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거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국민들에게 설득까지 해가면서 추진했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거 다 폐기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천안함 폭침 문제도 믿을 수 없다고 재조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민생과는 상관없는 이념에 빠져서 갈등과 분열만 증폭시키지 않겠습니까? 저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본인의 정치적 사리사욕과 또 권력 다툼이 있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후보와 그 세력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대로 국민에게 그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후보에게 선거가 도박도 아니고 나라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보다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 국민 대통합으로 모두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국민 행복을 얘기하지만 국민 행복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흉악범들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받은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당연한 정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또 민주당 정권이 폭등시켜놓은 대학 등록금 반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아예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가계 부채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자는 최고 70%까지 빚을 깎아드리고 높은 이자로 고통을 받는 분들은 낮은 이자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암, 중풍 같은 이런 4대 중증 질환은 100% 건강보험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우리 어르신들 임플란트 이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도 건강보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한 이 약속, 저의 정치 소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제가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지금 천안과 충남 새로운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의 희망이 될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능 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천안의 교육, 산업, R&D 인프라가 함께 커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천안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천안을 만들고 인구 100만의 명품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청도는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고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실패한 과거 정권의 부활을 막아주시고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이번 대선이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입니다. 마지막 정치 여정을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바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바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고 또 테러를 당해 생사의 위로에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저를 일으켜주신 우리 고마우신 국민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행복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행복을 선사해 드림으로써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박근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